오잉쯔? 아, 시작하자마자 유행어를 밀어요. 오잉쯔?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아, 야, 인사 제대로 안 하면 맞을 것 같아, 쟤는 무서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네. 이 위에 보시면은 쟁반이 있어요. 이거 쟁반 노래방이잖아요. 안녕 살짝 먼저 맞아볼래? 자,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그냥 바로 땡겨주세요. 가위바위보! 어, 소름 끼쳐. 어, 소름 끼쳐. 막 아프진 않아요. 저도 한번 맞아볼게요. 야, 아프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네. 데시벨 먹방입니다. 네. 두 분이서 뽑기를 해서 네. 60데시벨 미만으로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60데시벨은 쉬운데?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이게 소리가 올라가면 못 먹어요? 계속 꿈꿈치 맞으면서 음식을 아, 어디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라 이런 건가요? 오잉쯔? 아, 유명한 아, 상황이 좀 맞겠으라고요. 오잉쯔? 어, 상황이 맞았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오잉쯔? 자, 첫 번째는 어, 두 종류의 그냥 이렇게 좀 아니, 알아서 섞어서 뽑으시면 돼요. 그냥 갈까? 주인대로 갈까, 일단? 봅시다, 그냥 갑시다. 그래. 먹을 음식이라는 거죠, 이게? 마늘빵? 빨과자. 수고연? 야, 마늘빵은 소리 안 나나? 쌀과자보단 낫지. 아. 마늘빵과 쌀과자입니다. 아, 왜 정상적인 마늘빵을 이렇게 익혀놨어요? 부적하게 익혀놨습니다. 아, 이거 무조건 소리 나는데? 아, 이건 ASMR이잖아요. 자, 규동 씨부터 마실게요. 네. 쉬운데? 이건 제가 너무 어려워. 저는 진짜 싫어하는 게 쩝쩝충이에요. 쩝쩝충. 근데 이거는 제 평소 일상과 똑같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해. 자, 대열씨 가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 이건 죄송해요. 일침해가지고 다 알아요. 아야, 아, 뭘? 아, 죄송해요. 자, 나도 조용히 해주시고요. 시작. 오우와! 오우와! 침이 너무 많이 나와. 입에 넣고 하면은 소리가 그래, 안 나네. 입에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자. 아니 이거 뭔 소린데? 아니 신기해서. 아니 신기해가지고. 우와! 이거 약간 갑자기 신기한 거라고 느껴요. 첫 번째 약간 에피타이저로 약간 몸풀기. 오우! 약간 몸풀기. 근데 이제 좀 요령을 알 것 같아요. 한 대 나오실 것 같은데? 그래요? 응. 자, 다음 음식 주세요. 두 번째 음식 종류가 있습니다. 아, 좀 보이니까. 내가 골라? 응.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샐러리 볶음밥. 아, 면 힘든데. 짜파게티. 면 빡센데. 면만 있으면 괜찮은데. 아! 짜파게티가. 뭐예요? 샐러리 볶음밥이고요. 아, 이건 뭐야? 짜파게티 먼저 가고 있습니다. 자, 짜파게티 비빌 시간은 주시죠. 비비는 것까지 시작이요. 아니, 굳어있잖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경기동 1단계 성공.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근데 오랜만에 먹을까? 아, 근데 네. 잘한다, 너. 알아? 야, 만져볼래?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 자, 준비해보겠습니다. 시작! 어, 점점 세지네 이게. 조용히 해. 조금만까지 주셔야 됩니다. 시작. 저는 55 가능할 것 같아요. 어, 55로 해보겠다고요? 네. 자, 정유동 55dB 시작! 다음 음식에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치킨과 군만두입니다. 그 치킨이 소리가 나겠다, 무조건. 전 치킨 소리 안 내고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후회 안 해? 아니면 저만 볼까요? 당신이 바꿀지 안 할지 갈래요? 오케이. 자,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치킨이에요? 뭐라고요? 치킨이냐고요? 뭐 그런 질문이 다 있어요? 바꾸겠습니다. 이건 100% 치킨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네, 맞고요. 무조건 치킨이고요. 눈동자 겁나 안 들렸고요. 당황했고요. 치킨이에요? 하자마자. 눈이 한.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가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말 더듬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군만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와우! 아, 군만두도 괜찮아요. 근데 납작만두네. 치킨을 골라와 자, 3라운드 데시벨은 50dB이고요 네. 지금 시부터 시작! 난 이게 움직이는 건데 그냥. 왜 움직여? 그러니까 남이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 몰랐지. 방송 나도 같이 하고 있는 거 혹시 개인 방송하세요? 방송하고 있는 건 나도 알지. 넌 뒤졌다 이제. 자, 정재율 씨 시작합니다. 시작. 얘가 한 거잖아요. 그걸 왜 내가 맞냐고요? 어쩔 수 없지, 이게 대시벨이 올라갔는데. 자, 물까지 드셔야 될 성공입니다. 오늘
이렇게 데시벨로 먹방해봤는데 어땠어요? 첫 번째 쌀과자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되게 어땠는데요 맛이? 마늘빵은 너무 맛있었어요. 일단 달달구리하니 맛있고 따뜻하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치킨 이게 맞는 와중에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번 더 합시다. 이거 재밌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다음에 또 데시벨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왔어.